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63회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인적사항을 생각하겠습니다. 모세는 주전 1527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1406년에 죽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전부 120세를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지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말을 했죠.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도 고핫 계열의 자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애굽 왕 바로의 딸 핫셉수트의 양자로 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 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이었고 미리암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다고 역대상 23장 1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서 주전 1878년경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의 사망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351년 지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의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는 주전 1527년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급속히 성장했고 팽창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법이 산하제한법이라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산하제한법이 애굽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하여 만들어낸 정책이죠. 오늘날은 산하제한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계가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남자를 일단 나오면은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산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출생하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는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궁중에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요한 생애를 보면은 첫째 애굽에서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했고요. 주전 1527년 그리고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죠. 애굽에서 살면서 그는 애굽인을 살해하는 때가 바로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으로 도주하는 망명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망명생활한 모세는 제 두 번째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다시 40년을 살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호렙산을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이 콜링을 받게 되어서 그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 목동으로서의 40년,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중요한 생애는 부름을 받은 80세부터 죽기까지 그는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름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의 앞에 나가서 열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재앙을 애굽 땅에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열 가지 재앙이 끝남으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라는 그런 해방령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똑같이 그 홍해를 건너려다가 다 수장되어 그 마병대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마병대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까지 무사히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몹시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쓴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또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농사도 짓지 않는 출애굽 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도 물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을 했죠. 이와 같이 이렇게 반석이 어떻게 물을 내느냐 하는데 성경은 그래도 르비딤 반석에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왔다고 해서 반석의 물을 마시는 기적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의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왔지만은 모세는 그 아말렉을 징벌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어려운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모세가 이제 81살, 81가 되었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모세를 보는데요,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했는데 모세가 처음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런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40일 금식 기도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된 최초의 금식 기도였는데요. 참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라
이렇게 우상승배에 도취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분노하게 되었고 격노해서 그 두 돌판으로 그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다시 40일이 되어서 다시 두 돌판을 받으러 새 증거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도 이제 받게 되고요. 또 제사장의 위임식도 거행하게 된다고 레위기 8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8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38년간 광야의 유랑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파송하는 것이 신명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는 그들, 그들 동안은 거기에는 특별히 모세를 괴롭히는 큰 반역자들도 있었는데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이들은 모세를 반역하는 반역 집단들이었습니다. 반역 집단들의 수장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의 지도권을 향한 도전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은 반역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으로 비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반석을 한 번 치라 했는데 두 번 쳤다. 역시 문제가 되지요. 그 다음에 결국 거기에서 불뱀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다시 뱀을 쳐다봄으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보지 않고 죽었고 그래도 순종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민수기 21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제 마지막 모압에서 고별 설교를 세 번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요. 120세가 된 모세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후계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의 유언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발굴이 되었다면 어떡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 이상으로 신격화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지금까지 발굴을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죠. 일단 모세가 성경 느보산에서 죽고 그 골짜기에 묻힌 것은 성경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까지 발굴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40년간 민족을 인도해 나온 모세를 보면서 그의 성품을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애굽 당시에 오늘 미국과 같이 최대로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였던 애굽에서 궁중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미련 없이 버리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대항할 정도로 동포애가 강하였고 정의감의 소유자였다.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모세에게는 참으로 극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또
또 애굽 사람을 살인한 뒤에는 다 알려고 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혈기방장하여 또 때로는 자기의 정의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소심한 성품을 가졌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대답이 내가 누구간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는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때는 소심하고 의심도 많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당시의 최고의 왕인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생명을 걸고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모습, 충직스러운 제자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받았지만은 당황하거나 분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자였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잘 인도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로 크게 구속 후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모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는 민족 해방과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공식 출범시킨 민족 창건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것입니다. 출애굽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선민의 국가를 만든 영도자였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모세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형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가 구속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모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성경에 그랬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한 예표가 되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에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익혀서 살아갔지만은 결국 그는 살인자로서 끝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대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잘 준비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준비된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를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늦어도 그를 불러 크게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나약하지만은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많은 백성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았지만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약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기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말씀의 중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함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 문제를 내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 그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했고요. 형제 자매는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이라고 했고 그의 아내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라고 했고 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3등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요. 애굽에서 40년 공중생활을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로 40년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민족의 영도자로서 40년을 하다가 느부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냐 했는데 민수기 27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어디서 죽었냐 했을 때에 느보산에서 죽어 그 골짜기에 묻혔다고 했고요. 모세는 며칠 동안 금식을 했느냐. 첫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두 번째 다시 받기 위해서 40일, 합계 80일을 금식기도 했다 볼 수 있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였다. 모세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도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